손흥민과 황희찬의 화려한 붐, 대한민국 대표팀의 기대감. 한국 축구의 두 스타 손흥민과 황희찬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무난한 활약을 펼치며 그들의 명성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득점 능력은 현재 한국 대표팀의 관심사 중심이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이 두 능력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0월 튀니지와 베트남과의 국제 친선 경기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대표팀의 공격 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번 국제 경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주장인 손흥민은 이 시즌 초부터 연속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EPL 득점 순위에서 6골로 높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황희찬은 월버햄튼 원더러스에서 눈에 띄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합류전 그는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으며 EPL에서 총 5골을 기록했습니다. 황희찬은 현재 EPL 득점 순위에서 명실상부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득점 방식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손흥민은 공격수 역할에서 동료인 제임스 매디슨과 같은 선수들의 패스와 크로스를 활용하여 골을 넣고 있습니다. 황희찬 또한 페드로 네토의 정확한 크로스를 받아 짧은 슛으로 골을 넣는 방식으로 그의 득점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모든 관심사는 손흥민과 황희찬이 튀니지와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그들의 능력을 뽐내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